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삼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삼형식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오늘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기 위한 준비를 제가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어의 기본 구조를 먼저 익혀야 되는데, 그 기본 구조라는 거는 영어에서는 기본문과 부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아는 게 가장 첫 번째 단추예요. 일단은 기본문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뭐 한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커피를 마신다. 이게 기본문이에요. 근데 나는 커피를 마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면 뒤에 본능적으로 뭐 다른 내용들이 좀 궁금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랑 마시는지, 그다음에 어디서 마시는지, 뭐 그다음에 언제 마시는지, 왜 마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붙는 내용들을 부가적인 말이라 그래서 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를 구조를 파악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영어는 기본문과 부사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걸 먼저 이해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기본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영어의 기본문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 형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목적어가 두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보어라는 게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이 기본문의 어순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오형식이라고 배웠던 것이고요. 우리가 영어로 말을 잘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주범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이 기본문의 어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랑 함께 이 기본문의 어순을 배워가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는 이제 주어와 동사만 있는 그 어순을 봤어요. 그거는 우리가 일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편의상. 숫자는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어순이 뭐라 그랬죠?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그랬죠? 나는 커피를 마신다라고 하려면 영어에서는, 그쵸? I drink coffee.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얘기하는데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어순을 우리는 삼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 경우인데 그걸 사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형식에 대한 강의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 링크 띄워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셔도 돼요. 사형식은 이제 목적어가 두개 오잖아요. 목적어가 두개 오려면 이 동사가 아무 동사나 다 그렇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무엇 해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이 다형식 어순에 따라서 말을 할수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뭐 나는 준다.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뭐를? 그래서 준다, give, 너한테 you, 돈을, money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형식이었고요. 오늘은 삼형식 볼 거예요. 삼형식을 볼 건데 삼형식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흔한 형태고요. 근데 이 삼형식 동사라고 해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흩어져 있는 문법을 오늘 하나로 삼형식이라는 이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이 구조 안에 제가 여러 가지 문법을 껴 맞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뭐 말하기 연습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영어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좀 간단하게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좀 이해와 깨달음? 그런 걸좀줄수 있는 강의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처음에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사형식 동사를 그냥 가지고 왔는데 이 동사 10개를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는요, 이 동사는 사형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삼형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사형식은 뭐라 그랬죠? 대체적으로 누구한테 뭐뭐 해준다예요. 그래서 사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어순을 따라간다는 건데
사형식 어순이 뭐냐면 해준다. 예를 들면 준다. 누구한테? 뭐를?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목적어라고 하면 목적어로 일할 수 있는 거는 명사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동사는 목적어로 일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부사도 목적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명사 두 개가 나란히 놓이는 거예요. I give, 준다. 내 친구한테 my friend, 명사죠. 돈을 money, 명사죠. 이 어순을 따르는 게 이제 사형식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삼형식인데 삼형식으로 쓰려면 같은 동사지만 의미가 이렇게 바뀝니다. 보면은 예, 뭐안 바뀌는 것들도 있어요. 뭐 기부 같은 경우는 안 바뀌었죠. 근데 send 같은 경우는 사형식일 때는 보내준다 이렇게 쓰는데 삼형식일 때는 그냥 보낸다. 그래서 사형식의 느낌은 보내준다 누구한테 뭐를. 하지만 삼형식의 느낌은 뭐냐면요, 보낸다 뭐를. 이게 삼형식의 느낌이에요. 사형식의 느낌과 삼형식의 느낌을 차이를 아시겠죠? 근데 보낸다 뭐를 이렇게 삼형식으로 갔어도 사형식과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보낸다. 예를 들면, 그거는 예, 조금 이따 할게요. 예, 조금 이따 할 내용이었네요. 제가 좀 미리 예, 앞에 내용을 한것 같아요. 그냥 보시는 대로 그냥 제가 쭉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삼형식 같은 경우 bring은요, 그냥 뭐 이제 가지고 온다, 가지고 간다도 되고요. pass는 전달한다. 그 다음에 뭐 show는 보여준다. 예, lend는 빌려준다. teach는 예, 가르친다. 가르친다? 영어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뭐 빌려준다? 돈을. 이런 거예요. 삼형식의 느낌은. 바로 뭐를이 나오는 느낌이다. 말한다? 너의 이름을. 야, 네 이름 말해봐. 그러면 tell your name.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삼형식이다. 그 다음에 buy는 예, 산다. 그 다음에 make는 예, 만든다. 사형식일 땐 만들어준다였죠. 뭐뭐 해준다로 썼지만 삼형식으로 이 동사를 쓰려면 make, coffee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보면요, 삼형식으로 말을 했는데 사형식의 내용이랑 똑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make coffee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커피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려면 뒤에 말을 이제 붙여주면 되는데 그렇게 붙일 때는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야 되고요. 전치사가 붙은 명사는요, 부사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부사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추가적인 내용, 부가적인 내용이 부사라고 그랬죠? 나는 커피 마신다. 이거 기본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친구와 누구와 함께 마신다라고 할때내 친구와 이거는 부사거든요. 내 친구는 명사지만 내 친구와 함께, 뭐내 친구랑 이런 말은 부사예요. 똑같아요. 영어에서도 my friend는 명사지만 with my friend, to my friend 이런 거는 다 부사예요. 그리고 me, you 이런 것도 다 대명사, 명사지만 with you, to you 이렇게 앞에 전치사가 붙으면요, 이거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삼형식으로 말을 끝냈다면 말을 추가적으로 더 해주기 위해선 부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give money, 돈을 준다. 근데 너에게라고 하려면 to you가 되는 거고요. 나에게라고 하려면 to me가 되는 거죠. 이게 삼형식과 사형식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삼형식으로 쓰시고 싶으면 삼형식으로 쓰시면 돼요. I give money to you라고 하셔도 되고요. I give you money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같은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쓰는지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사형식이 편하시면 사형식 먼저 익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삼형식을 연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삼형식을 먼저 연습하시고 사형식을 하셔도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1번부터 8번까지는 다 사형식의 느낌을 사형식과 같은 내용을 말한다고 했을 때 부사를 만들 때 명사 앞에 to를 붙입니다. 그래서 give money to me, send a box to me. 이런 식으로 bring water to me, 그 다음에 pass the salt to me 이렇게 하는 반면에 buy하고 make는요 for를 쓰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런가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면 좀알수 있는데 send 보낸다, box a box 상자를 누구에게 to me,
to me는요, 나에게예요, 나에게. to me라는 덩어리는 영어에서 앞으로 나에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 덩어리. 그쵸? bring water. 물을 가지고 온다. to me. 나에게. 가능하거든요. pass the salt. 설탕을 전달한다. 누구한테? to me. 나에게. 그쵸? show. 보여준다. my new car. 나의 새로운 자동차를 보여준다. 누구한테? to me.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lend. 빌려준다. $10. 10달러를. 누구한테? to me. 나에게. 이렇게. teach English 영어를 가르친다. 누구에게? to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tell 말한다. your name 너의 이름을 말해. 누구한테요? to me 나에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buy 보세요. 산다. buy coffee 커피를 산다. 누구에게? 이상하죠. 커피를 사는데 왜 사? for me 나를 위해 사는 거죠. 나를 위해 사주는가? 나를 위해 산다. 이거는 어떻게 사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Buy coffee for me.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Buy coffee. 커피를 산다. 누구를 위해서? For me. Make dinner. 저녁을 만든다. 누구를 위해서? For my wife.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그러면 이게 한국어로 의역을 해보면 우리 와이프에게 저녁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buy랑 make는 for를 쓴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아, 지난 시간에 배웠던 4형식 단어를 예, 중간에 누구에게를 빼고 그냥 뭐 만든다, 뭐를 예, 준다, 뭐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게 좀 중요하고요. 또 하나 예,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make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만든다도 되지만 만들어 준다도 있구나. 예, 만들어 준다라고 하려면 그건 4형식. 그다음에 만든다 이건 3형식. 아, 이렇게 어순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11번부터 16번까지인데, 지금부터 뭘할 거냐면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데, 이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경우를 볼 거예요. 동사를 명사화 시켜서 목적어로 쓰는 경우를 볼 건데, 동사를 명사화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간다. 간다. 동사는 뭐예요? 다로 끝나는 게 동사예요. 나는 간다. 그래서 동사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간다라는 말을요. 가는 것. 학교 가는 것. 나는 학교 가는 거 싫어해. 나는 싫어해. 학교 가는 것. 그쵸? 나는 싫어해. 학교 가는 것. 학교 가다가 학교 가는 것. 이렇게 되면서 목적으로 쓰였죠. 싫어한다. 싫어한다의 대상. 나는 싫어해. 커피를. I hate coffee. I hate coffee.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그냥 명사를 쓸수 있는데 나는 학교 가는 거 싫어해. I hate.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것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쵸? 동사가 명사화 되는 경우를 볼수 있어요. 이 경우가 우리가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파트에서 배우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어순인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을 따르는 것뿐이거든요. 하지만 목적어를 뭐를 쓴다? 동사를 명사화해서 쓴다. 이걸 보는 건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동사를 명사화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사 앞에 투 붙이면 돼요. 이걸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다른 하나는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돼요.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건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되는데 그러면 아무 동사 뒤에 그냥 뭐 투부정사를 넣어도 되고 동명사를 넣어도 되고 그냥 아무거나 막 넣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지금 보고 계신 11번부터 16번까지의 단어들은 목적어 자리에 저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만 오게 돼 있어요. 동명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원한다. 뭐를? to buy. 사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목적어처럼 이제 오는 건데 이 단어들은요. 이렇게 익히지 마시고 제가 검정색으로 굵게 표시 놨죠. want to. 이거를요. 하나의 조동사처럼 익혀 주시면 돼요. 조동사라는 거는 동사를 도와주는 건데,
조동사가 뭐냐면 I go 이러면 나는 간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will 같은 거 조동사예요. I will go 하면 갈 거다. can 쓰시면 I can go 나는 갈수 있다. 뭐 I must go 나는 가야 한다. 이렇게 will, can, must가 조동사인데 그냥 조동사처럼 쓰시는 거예요. want to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I want to go 가고 싶어.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는 게 훨씬 편해요. 조동사화 시켜버리는 거. 저도 이런 동사를 쓸때 to go 혹은 to by 이거를 명사화해서 쓴 목적으로 넣는다라고 사실 이해하진 않아요. 그냥 I want to go 가고 싶어. I want to eat 먹고 싶어. I want to play 놀고 싶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죠. 그래서 지금 11번부터 16번까지 단어는 그냥 조동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lan to buy 그럼 살 계획이다. I plan to buy a house. 나집 하나 살 계획이야. I plan to buy a new car. 난 새로운 자동차 하나 살 거야. 그냥 이렇게 plan to 하고 동사. 그렇죠? I plan to go 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decide라고 불러요. 13번은 decide는 결정하다, 결심하다인데 이 단어는 주로 과거형으로 쓰여요. 과거형. 그래서 과거형은 뒤에 D만 붙이면 되거든요. decided라고 하는데 그래서 I decided to go. 나 가기로 결정했어. 가기로 결심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14번 promise 같은 경우는 약속하다인데 예. You promised to come. 예. 너 온다고 약속했잖아. 이것도 promise를 과거형으로 쓰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promise to buy 뭐 사기로 약속하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refuse하고 이제 agree인데 서로 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refuse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안 온다 그러던데? 라고 얘기할 때 he refused 과거로 하고요. to come 그러면 그가 오는 것을 거부했다. 그렇죠? 안 온다고 얘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He agreed to come 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가 오는 것에 동의했다. 오기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6개 정도.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더 있긴 한데 뭐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 아신 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익숙해지셨을 때 조금씩 추가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외우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7번부터 24번인데 여기 있는 보이는 단어들은 예, 다 동명사만 왔죠. ing 붙은 경우, 예, 동사에 ing 붙은 경우만 왔어요. 그래서 뭐 enjoy부터 예, 맨 마지막에 있는 quit까지는 예, 뒤에 투부정사가 올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enjoy dancing, 춤추는 것을 즐긴다. mind waiting, 기다리는 것을 꺼려 한다예요. 그래서 이 동사가 좀 중요한데 주로 이제 의문문으로 쓰거든요. Do you mind waiting? 그러면 기다리는 거 싫어? 이렇게 물어볼 때, 기다릴게 라고 얘기하려면, no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싫어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응 하면 싫어가 되는 거고, 아니 해야 안 싫어, 기다릴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mind라는 단어만 조금, 예,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So, do you mind waiting? 기다리는 거 싫으니? 아니, 나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려면, No, I don't. 라고 하시면 돼요. 혹은 이제, 구어체에서는 뭐, not at all, not at all. 아, 전혀 아니야. 뭐,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9번, finish. 끝내다. finish homework. 숙제를 끝내다. 이렇게 명사가 뒤에 올 수도 있지만, 뭐, finish working 하면은 일하는 것을 끝낸다.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finish eating. 그러면, 먹는 것을 끝낸다. 다 먹었어. I finish eating. 그러면, 예, 나다 먹었어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avoid라는 단어는 이제 꺼려 하는 거죠. 그래서 I avoid, 뭐, smoking. 그러면, 아, 나 담배 피는 거 꺼려 해요. 나술 마시는 거 꺼려 해요. 라고 하려면, I avoid, 그 다음에 drinking만 하시면 돼요. drink란 단어가 목적 없이 그냥 do you drink? 뭐 이렇게 쓰면요. 너술 마시니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do you drink라고 얘기하면 지금 술 먹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너술 마셔? 안 마셔? 술안 드시는 분 있죠? 그럴 때는 그냥 I don't drink 하시면 되고요. 응, 나술 마셔? 라고 얘기할 때 그냥 I drink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마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give up은 포기하는 거죠. I give up, 뭐, 이거 뭐라고 쓰겠죠? I give up exercising 라고 얘기를 하면, 나 운동하는 거 포기했어. 아, 나 아침에 운동하는 거 포기했어 라고 얘기하려면, I give up 보다는 gave up이 낫겠죠? 포기한 거, 포기했어. 과거로 얘기하니까. So I gave up exercising in the morn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아침에 운동하는 건 포기했어.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동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좀 간단하게 보고, 앞으로 계속되는 강의에서 이제 조금씩 떼갖고, 이제 좀 말하는 연습을 좀 시켜드릴게요. 오늘은 약간 기본적인 좀 틀을 잡는, 예, 그런 용도로 조금 강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ut off는요, 미루는 거예요. 연기하는 건데, 이 단어도 조금 중요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put on이 뭐뭐를 입다예요. 착용하는 거. 그래서 put on이 입다니까 put off는 벗다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지금 보신 것처럼 put off는 벗다라는 뜻은 전혀 없고요. 그냥 연기하고 미룬다예요. 미룬다. 그래서 영어가 수학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딱 맞아 들어가는 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벗다는요, take off죠. take off. 뭐뭘 입는 거는 put on, 벗는 거는 take off. put off는 미루다. 예, delay 시킨다. 이제 그거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put off meeting 하고 얘기하면, 예, 만나는 것을 미룬다. 예, 회의라고 하려면 뭐 put off the meeting. 그러면 그 회의를 미룬다. 여기서 the meeting은 그냥 하나의 회의라는 명사고요. prof meeting 하는 것은 동명사로서 만나는 것을 미룬다. prof meeting him. 그를 만나는 걸 미룬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 consider. consider.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I consider meeting him.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를 만나는 걸좀 고려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24번 quit. quit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하는 걸 얘기해요. 이제 그만두는 거. 그래서 뭐나 그만둘게요. 나 회사 그만둘게요라고 얘기하려면 I will quit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그만둘 거야. 혹은 I quit my job 이렇게 얘기해도 예, 나 회사 그만뒀어라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동명사로서 quit smok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담배 피는 걸 그만뒀어. 나 정크푸드 먹는 거, 불량식품 먹는 거 그만뒀어라고 얘기를 하려면 I quit eating junk food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아니면 그냥 명사 I quit junk food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26번인데 25번부터는요 뒤에 이제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되고, 예, 구분이 없는 애들인데 25번, 26번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되면서 의미에도 변화가 없는 것들이 이제 25번, 26번이에요. 그래서 like to sing 라고 얘기를 하면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 like singing 이것도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할수 있고요. begin 같은 경우도 begin to s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노래하기 시작한다. begin singing 노래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있어요. 이제 조금 욕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시작하고, 계속하는 동사는 예, 뒤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되는데 의미도 같다. 좋아한다라는 거는 like도 있고, love도 있고요. 싫어하는 거는 hate. 시작하는 거는 여기 begin, 그다음에 start도 있고요. 계속하는 거는 continue란 단어가 있어요. continue. 우리 뭐 영화 같은 거볼 때, 영화라고 해야 되나? 미드? 뭐 이런 거 보면은 to be continued라고 하죠. 계속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속한다는 뜻이 continue인데, 예, continue도 뒤에 예,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되고. 근데 이걸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요두 개만. 좋아하고, 시작하고. 요 정도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볼 단어들은 둘다 와도 되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정리해드리면, 동사 앞에 to를 붙여도 명사화가 되고, 동사 뒤에 ing를 붙여도 명사화가 돼요. 명사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근데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요. to는 약간 미래지향적이고요. ing는 약간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래서,
Remember, 기억한다. To call, 그러면 미래에 전화해야 될걸 기억하는 거였어. I remember to call you. 그러면 나 너한테 전화해야 될거 기억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Remember call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화했던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이라고 했죠? I remember calling you last night. 나 어젯밤에 너한테 전화했던 거 그거 내가 기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그렇죠? Remember 하고 전화해야 될 거는, 뭐뭐 해야 될 거는 to 하고 하면 되죠. 나 아침 먹어야 될거 기억해. 그럼 I remember to have breakfast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나 어제 걔랑 저녁 먹었던 거 기억해 라고 하려면 I remember having dinner 혹은 eating dinner도 괜찮고요. Having dinner with him, 뭐, yesterday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게 있으면 잊어버리는 게 있겠죠? 똑같아요. forget도요. forget to call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화해야 될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forget 같은 경우도 뭐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마 라고 얘기하려면 don't forget 하거든요. don't는 뭐뭐 하지 마. don't forget to call me. 나한테 전화 해야 되는 거 있지 마. Don't forget to call me tonight. 야, 오늘 밤에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I forgo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I forgot. 난 잊어버렸어. forget의 과거. I forgot calling you. 라고 얘기를 하면 너한테 전화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화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는 이제 try는 시도하다 노력하다인데 try하고 to 부정사는 노력하는 거예요. try to e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되게 먹기 힘든데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 I try to eat breakfast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아침 먹으려고 노력해. 노력한다는 얘기고요. 동명사가 오면 이거는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I try eating breakfast라고 얘기를 하면 아, 나 평소에 아침 안 먹는데 그냥 한번 먹어볼까? 이럴 느낌. 그냥 한번 해보는 거. 이게 try하고 eating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stop 같은 경우는 예, stop to s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stop 멈춘 거예요. 왜? to say 말하려고. stop 멈춘 거죠. 왜? to say 말하려고. 그래서 I stopped. 난 멈췄다. To say something. 뭔가를 말하려고. 이렇게 쓸수 있고요. Stop saying이라 그러면 말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야, 말 그만해. Hey, stop saying. 뭐 stop talking. 예, stop talking 이게 훨씬 낫죠. Hey, stop talking. 말 그만하세요. 말하는 거 멈추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stop이라는 단어도 뒤에 to 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30번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개만 더 보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보였었죠? 삼형식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어 자리에 이제 뭐 그냥 예, 명사 아무거나 오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좀 했던 거를 돌아보면 동사를 명사화해서 쓰는 걸 봤어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화하는 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to를 붙이는 방법과 ing를 붙이는 방법. 어떤 동사들이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고, 어떤 동사들이 동명사를 받고, 또 어떤 동사는 둘다 받고, 의미가 변화가 없고, 어떤 동사는 둘다 받지만 의미가 달라진다. 이렇게까지 봤는데, 지금 할건 뭐냐면요. 동사만 명사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장도, 기본 문장도, 명사화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생각한다. 그가 의사라는 것을 그가 의사인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think라는 이 단어의 목적어로 that he is a doctor가 온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문장을 명사화하기 위해서는요. 문장 앞에 that이라는 접속사를 붙여주시면 돼요. 한번 쭉 보면요. He is a doctor. 그는 의사다인데요. That 붙여주면요.
그가 의사라는 것, 그가 의사라는 사실이라는 명사 덩어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두 번째도 he went to 부산. 그는 부산으로 갔다인데 앞에 that을 붙여주면요. 그가 부산으로 갔다는 것, 부산으로 갔다는 그 사실, 이렇게 명사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31번부터 40번까지 단어는 명사화된 문장을 뒤에 받을 수 있는 동사들이에요. 보면 I think that he is a doctor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걔가 의사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that이라는 접속사가 붙은 모든 말들은요. that을 생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략하고 얘기해도 의미가 그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I think he is a doctor 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굳이 올 필요 없는 거는 굳이 넣지 않는 게 모든 원어민들의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어 원어민으로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는 잘안 하거든요.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I think that he's a doctor라고 해도 되지만 I think he's a doctor라고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대신 생략돼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생략돼 있다. 생략을 한 거지 없어도 된다는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I believe 나는 믿는다. That he went to 부산. 나는 그가 부산에 갔다고 믿는다. believe란 단어도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I hope 나는 희망한다죠. 그래서 I hope 나는 희망해. We can meet again. 우리가 다시 만나길 희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희망합니다. 이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여기도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다. 하지만 목적어의 문장이 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I mean. mean이라는 건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I mean, I don't know him. 아니, 내 말은 이런 거예요. I mean 하면 내가 의미하는 것은 이지만 한국어로 좀 쉽게 이해하려면 아니, 내 말은 I don't know him. 나걔 모른다고. 이렇게. I mean, I think he's a doctor.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뒤에는 문장이 오는 거니까. 내 말은 걔가 의사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I mean, I think he's a doctor. 이렇게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번 보면요. say. 뭐, people say, people say. 사람들이 그러던데, 야, 사람들이 네가 내차 가져갔다 그러던데?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해. You, 네가 took my book, 네가 내책 가져갔다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형도 이렇게 삼형식이라는 이 구조에서 배워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he said, 그가 말했어. That you took my book, 네가 내책 가져갔다고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36번 같은 경우는 hear. hear 같은 경우는 좀 과거로 쓰죠. I heard. 난 들었어. I heard. 그녀가 그를 좋아한다며? 그렇게 나 들었거든? 저 여자애가 저 남자애를 좋아한다고 내가 들었어. 이런 얘기할 때 I heard she loves him.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37번 feel 같은 경우는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I feel something is burn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한국어로는 뭔가 타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느낌이지만 영어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I feel. 내가 느껴. 뭐뭐 한다고. I feel something is burning. 뭔가 타고 있다고 내가 느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8번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notice라는 단어예요. notice는 이제 알아차리다. 그래서 뭐 I noticed. 나는 알아챘어. They like me. 그들이 날 좋아한다는 건 내가 눈치챘어.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쓸수 있는 거죠. notic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39번 promise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나왔던 단어죠. 투부정사를 받는 단어로도 나오는데 이렇게 뭐 반복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뒤에 문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Promise that you will come. 그렇죠?
You promised. 너 약속했잖아. You will come. 네가 온다고. 이렇게 뒤에 promise란 단어는 뒤에 문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know인데요. I know. 나 알아. 그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 알아. I know that he is your fath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I know that he is your father.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I는 주어, know는 동사, that he is your father. 이 부분이 목적어다. 목적어의 문장이 왔는데 그냥 아무 문장이나 문장 앞에 that 붙이면 그게 명사화돼서 목적어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쓰는 단어들은 여기 보이는 10개, 예, 이 정도 외워두시면, 예, 충분히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예, 한 가지만 좀 더 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명사화하는 방법인데, 대시라는 접속사만 명사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뭐 who, when, where, what, how, why 이렇게 의문사들도 접속사로서 명사화시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you like, 네가 좋아한다. 근데 who you like, 그러면 누구를 네가 좋아하는지 라는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know라는 단어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I know, 난 알아. Who you like, 누구를 네가 좋아하는지. 누구를 네가 좋아하는지 이 부분이 명사화된 거죠. 문장이 명사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I know, 난 알아. When you study, 언제 네가 공부하는지 이것도 문장이 명사화됐다. know라는 이 단어의 목적어로 그렇죠? 뭘 아는데? When you study, 네가 언제 공부하는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냥 문장 앞에 이렇게 의문사를 붙여서 명사화 시킬 수 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딱 이게 간접 의문문이거든요. 문장 앞에 의문사 붙여서 명사화 시켜서 목적으로 썼다. 다시 한번요. 문장 앞에 의문사를 붙여서 명사화 시키고 그 문장 자체를 그거를 목적으로 갖다 놓으면 그게 간접 의문문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간접 의문 파트 공부하실 때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I know, 난 알아. 네가 어디서 공부하는지. Where you study. 그쵸? 나는 네가 뭘 공부하는지 알아. I know. 그쵸? What you study. 난 네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지 알아. I know how you study. 하시면 되고요. 나는 네가 왜 공부하는지 알지. I know why you study. Why you study. 이렇게 이제 해서 3형식 문장 다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강의는요. 뭐 오늘 강의를 뭐 반복해서 들으셔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넣고 감각으로 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좋은 게 이제 본인이 본인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네, 개몽? 아, 영어 공부를 좀 이렇게 하면 말을 할 수 있겠다. 아, 영어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드니까 조금 더, 예, 내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해지겠네라는 그런 예,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이 강의를 찍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부분 떼가지고 이제 말 연습은 제가 계속 시켜드릴 거니까, 예, 지금 좀 안 되신다고 너무, 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알려드린 동사 40개, 정말 이 40개 동사가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 40개만 알아도요. 이 40개만 내가 정확하게 그 방법대로 사용할 줄 알아도요. 정말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뒤에 문장을 넣고 동사를 넣고 그러면서 이 동사가 동사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막 명사가 됐다가 문장이 됐다 돌고 돌면서 그냥 몇 개 안 되는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면서 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강의도 너무 길었는데요. 예,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